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2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6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 이거 진검다리 예상을 하기 전에 일부러 제가 옷을 빨간 거를 입었어요. 모자도 좀 빨간 걸 쓰고 미신이죠. 미신. 우리 그 노름하는 사람들이 반츠도 빨간 거 입고 빨간 걸 많이 지니면 복이 좀 온다. 이런 미신이 좀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믿어 말어 그냥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이왕이면 6월 첫 주 시작하는데 갑자기 빨간 옷이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6월 첫 주 기분 좋게 한번 스타트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빨간 걸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있죠.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구독자 조철스타일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지금까지 조철스타일 구독자가 만 명까지 오기에는 여러 굴곡이 있고 사연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들 구독들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드디어 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만 명을 넘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팬미팅을 한번 하겠다 공지를 드렸는데 날짜를 보니까 6월 마지막 주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6월 마지막 주가 보니까 6월 26일이더라고요. 6.25 다음 날 월요일 날입니다. 자세한 시간하고 위치는 제가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상을 해야 되니까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만 명을 돌파를 했으니까 2만 명 가야죠. 2만 명. 경마 유튜브 중에서 만 명이 넘은 게 한 서너 명밖에 없죠. 대한민국 예상가 수백 명 중에 그만큼 경마로 만 명 돌파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 2일 금요 경마 제주 경마가 9개로 늘었죠. 보정 경마 취소됐던 거 폭으로 취소됐던 거 보정 경마가 들어오면서 제주가 9개, 부산이 7개, 자,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가 2, 5, 7, 9, 부산은 3, 4, 7. 자, 이렇게 승부처로 잡았고요. 메인 승부는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가 7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이 방송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고 좀 이른 시간에 입금을 해 주시면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피치못해 내일 경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9시 이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벌써 하루 전에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 보시고 아직 입금 안 하신 분들 영상 끝나면 입금해 주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명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입니다. 이제 만 명 돌파했는데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늘은 제주 경마 먼저 갑니다.
제주경마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4세 이하고요. 요번 경주 인기마 접전인데 4번 마 번영이라는 마필이 데뷔 4전 만에 첫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득수 기수가 웬만하면 마필이 안될것 같으면 한두 번 타고 버리고 딴거 타죠. 네번다 안득수 기수가 탔는데 결국은 데뷔 4전 만에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번영이라는 마필.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뭐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뭐 3반매, 4반매 이렇게 따라가면서 선입전개로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대가리 쳤던 천지태왕이 워낙 잘 뛰었고요. 자, 3번마 번영. 요번 경주 상대가 만만하고 또다시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직전 경주에 경주 공백이 좀 있었죠. 2월 25일 날 뛰고 5월 12일 날 뛰었어요. 한 3개월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를 깔끔하게 쳐줬는데 자 이번에 4번마 번영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번마 번영에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가 이 7번마 당산보스라는 마필이 대길이 최저배당이 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세뇨리따에 이어서 당산보스 역시도 선입전개로 아주 여유 있게 착착아 대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저배당 대길이가 아마 갈것 같은데. 자, 이 마필이 기실 따지고 보면요. 경주 기록도 같은 날 뛰었는데 이 당산보스의 경주 기록 1분 06초 1이에요. 1분 06초 1. 그런데 포화주로였습니다. 불량주로. 건조주로에 06초 뛴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경마가 기록 싸움은 아니지만 이 당산보스가 뱃길로 뚫렸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간다. 그렇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4번마 번영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에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 A급 승부인데요. 역시나 4번마 번영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믿어 못 믿어로 팔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거기에 당산보스가 깔끔하게 대길이로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당산보스를 이길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땡큐 베리마치다. 당산보스를 뒤로 돌려놓고요. 4번마 번영을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뭐 구멍수 없이 그리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조철 스타일 깔끔한 찍어먹기 한방 4번마 번영 놓고 한구라 때릴 테니까요. 첫 번째 승부.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 어디 갔냐. 자, 오늘은요, 찍어먹기 승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따박따박 한번 찍어 먹어보자고요. 자, 제주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찍어 먹기 한 방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이거저거 길게 말씀드릴 그럴
경주가 아닙니다. 자, 뭐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 3번마 원더풀 선양인데요. 직전 경주에 문현진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려놓고 초반에 좀 밀리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 만회를 못했어요. 자, 요번에 직전에 8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밀렸는데 자, 3번 게이트에서 깔끔하게 앞선 정리 들어가면서 자, 3번마 원더풀 선양 뭐 요놈은 이견 없는 대가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다. 아까도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긴데요. 자, 3번마 원더풀 선양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후차권이 아주 번잡스럽습니다. 한 7마리, 8마리 돼요. 자, 이 중에 한 3마리 정도는 자신 있게 다 꺾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필요 없는 빨갱이들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로 두 번째 찍어 먹기. 자, 3번마 원더풀 선양을 놓고, 필요 없는 말들, 배당판에 바람만 불고 없어질 마필들 싹 꺾고 없애고, 시원하게 두 번째 찍어 먹기.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적중을 드릴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경주하고 9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7경주, 9경주인데요. 자, 요거 7경주 오늘 메인 승부 재밌습니다. 예, 요 7경주는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밤늦게까지 조철이 항상 수요일 저녁 9시에 가장 빠른 금요 예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마번도 오픈하고 공개하고 어떤 마필을 노리고 어떤 마필을 불안하게 본다 말씀을 다 드리죠. 자, 요거 바로 7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인데 혹시나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 보시고요. 자, 요번 7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뭡니까? 자, 이 2번마 빛의 기사입니다.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죠? 최근에 두번 연속 입상을 했는데. 이 마필은요, 안쪽 게이트가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초반에 좀 밀려놓으면은 팔리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팔리고 들어왔는데, 인기 7위, 인기 5위, 인기 4위, 그죠? 전부 믿어 못 믿어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요게 대가리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스가 한번 걸렸다. 자, 요번 경주에 잘 보시면요. 제가 물론, 수요 프레시에서는 달러 박스를 공개를 해놨지만, 여러분들도 마번, 마명들 딱 보면, 자, 요번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자,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 직전 경주에 조철이 노리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놈, 요번에 또 출주를 했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실수 없다. 달러 박스 한 마리 제대로 걸렸는데요. 현장에서는 2번마 빛의 기사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 놈도 좋지만 와봐야 후착이다. 요번 경주는요, 직전에 조철이 노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요 놈, 어저께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거기에 조철이 7경주 예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달러 박스를 오픈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고놈을 노리면서 요번에는 실수 없겠다. 무조건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 깜방 쳐줄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도 다시 한번 꼭 챙겨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승부처가 제주 9경주, 끝경주죠. 제주 경마는.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자, 2등급의 상위권이죠. 1번 마 오라돌풍입니다.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요. 뭐 여유 있게 들어왔죠. 요번 경주도 역시 1번 마 오라돌풍은 인정인데, 자, 문제는 6번 마 달빛 찬가입니다. 6번 마 달빛 찬가. 자, 1번 마 오라돌풍은 1번 게이트까지 받아들었습니다. 뭐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지만 이 정도는 돌파한다. 빨리 1군 가야죠. 빨리 1군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레이팅이 93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번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요. 57kg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1번 오라돌풍을 놓고요. 이 6번 마 달빛 참가가 대길이에요. 후차권이 혼전 접전이기 때문에 이 6번 마 달빛 참가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부담 중량은 똑같이 57, 57.5인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고, 3위 팔리고 부러지고,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대길이 준대길입니다. 이 3월 10일 경주는 뭐 휴양 공백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도 직전 경주는 전현준이가 못한 게 없습니다. 안쪽에 3, 4번 매잘 붙어가지고 경주 잘 풀었는데 결국은 4착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마 달빛 참가. 아, 현장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 달빛 참가를 완전히 꺾어내면 승부 강도를 조금 더 올려도 되고, 받쳐갖고라도 간다 그러면 잘해야 이거는 본전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꺾든지 아니면 본전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현장에서 제가 결정을 할 텐데, 아무튼 6번 마 달빛 참가 말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번 찍어 먹을 한 놈이 딱 숨어 갖고 있는데, 달빛 참가가 대끼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를 한번 때릴 만하다. 자, 제주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오라돌풍하고 달빛창가하고 대길이냐 안 된다 그랬죠.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한놈 등짝도 딱 바꿔놓고 그놈에다가 한방 때릴 예정이니까, 제주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게 부산 경마가 3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7개 경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3, 4, 7, 3개 골랐고요. 다시 한번 공지사항인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뭐 저녁도 좋고 새벽도 좋고 상관없으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저한테 핸드폰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월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입니다. 원래는 36만 원이죠. 할인이 반 정도 할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렴하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월정액도 많이들 참고들 하셔가지고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월정액이 훨씬 유리하죠. 월정액 계좌는 아래 새마을금고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새마을금고도 좋고요. 자, 위에 신한은행도 좋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걸로 넣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 만명 돌파했어요. 자, 계속 2만 명 향해서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의 영 국산 육군의 똥말들 편성입니다. 자 5번 마 땀봉퀸 여러분들 전전경주에 3월 24일 경주에 우리가 몇 배였죠? 완짱으로 때렸습니다. 주력 한방 주력 한방 14.9배였네요. 로드 투 글로리 대가리 놓고 땀봉퀸의 주력 한방 때리면서 14.9배짜리를 완틀로 때려먹었던 기분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대끼리가 팔리고 부러졌어요. 앞에 갔는데도 부러졌습니다. 자, 요 편성은 로드 투 글로리를 빼고 다 고만고만한 놈들인데 얘가 덜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완짱으로 찍어 먹었죠. 15배짜리. 돈 됐습니다. 요런 거를 완짱으로 찍어 먹어야 돈이 되는 거죠. 돈이. 그죠?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이놈이 모준어가 타고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올 대가리입니다. 종합지 올 대가리. 현장 가면 뭐 단승식 1.1배, 1.2배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데. 자, 우리는 땡큐다. 땡큐.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부산 삼경주. 오늘 부산 거는 삼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5번마 딴봉퀸 편성이 워낙 덜덜하기 때문에 그냥 앞방 까가지고 한 바퀴 돌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딴봉퀸이 전전경주 안 팔릴 때 우리는 한구라 때려 먹었는데 직전경주 물론 16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었죠. 그래서 부러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에는 1400으로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틸 것이다 하고 5번 딴봉퀸이 대가리가 팔려요. 경마가 그렇게 쉬우면 우리가 떼돈 벌고 빌딩 짓죠. 자 이번 경주 딴봉퀸 인기가 좀 과도하게 실렸는데 직전 경주에 그 모습이 최선인 것 같다. 직전 경주 모습이 최선이다. 경마가요. 배팅도 그렇고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배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R인가요? L인가?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이 리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많이 온다 이거죠. 환수가 많다 이거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게 떼돈을 버는 거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요. 우리 그 타짜에서 여러분들 영화 그 타짜 있잖아요. 타짜. 타짜에서 그런 말 나오죠. 쫄리면 뒤지든지. 그죠? 카드하면서 화토 치면서 블러핑으로 구라치는 것 같아갖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죠. 쫄리면 뒤지든지. 그죠? 이런 경주가 그런 겁니다. 이런 경주가. 자, 5번마 땀봉퀸을 뒤로 돌리기가 무서우면 배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조철이가 이거 땀봉퀸이 뭔가 수상하니까 이거 오늘 첫 번째 A급으로 한번 붙는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땀봉퀸이 불안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땀봉퀸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달러박스 아나짜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 10배
한 10배에서 20배. 요 정도 배당을 노리면서 우리 부산 첫 번째 승부, 부산 삼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쫄림은 뒤지든지, 자, 땀봉키니 대가리를 치면 대가리 쳐도 뭐 손해는 안볼 거예요 아마. 조철이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하고 아나짜리 한방 땀봉키 들어오면 뭐 본전이나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가 바로 연타로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요 위에다가 또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추천을 했던 경주입니다. 뭔 말이 필요해요? 두번 말하면 입만 아프지. 자, 사경주에 어저께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어떤 놈 하나를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는 한 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놈을 달러박스 놓고 2번 마 스텔루나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리는 마필이죠. 김혜선이가 실수만 안 하면 선행으로 한 바퀴 갈것 같은데, 달러박스를 놓고 아예 혜선이한테 때리고 받치든지 이러면 배당이 더 크겠죠. 아니면 2번 마 스텔루나를 현장에서 주로가 빠르고 선행마들이 팍팍 꽂히면 2번 마 스텔루나를 놓고 요놈에다가 한방 조지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현재 조철의 속마음 같아서는 2번 마 스텔루나보다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놈 있죠? 두 번, 직전 경주 두번 모두 전개가 꼬였든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했던 한 놈. 자, 요번에는 기수도 교체했다. 기승기수까지 교체를 딱 해놓고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요거 사경주요.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배당판 흐름을 좀더 면밀히 보고요. 아예 요런 놈이 오면은 쌍대가리로 오는 겁니다. 역상복 대가리로 해서 삼상승 걸리면 무조건 999죠. 사경주. 여러분들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시원하게 상승식 머리까지 쳐주길 바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사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이 부산 칠경주죠. 부산 칠경주. 제주 구경주 다음이 부산 칠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자, 요거 칠경주는 이제 마지막 문지방 넘어가는 거예요. 경마는 항상 문지방 넘어갈 때 이겨야 돈을 따는 거죠. 자, 칠경주 벤차인데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자, 승군전 맞았다고. 인기 1위 팔리긴 팔리지만 얼레벌레 믿어 못 믿어로 팔립니다. 9번마 강서자이언트인데요. 19조 김영감내 서승훈이고, 뭐 마방 의지라든지 기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자, 과연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첫 경주죠. 첫 거리 1800. 과연 돌파를 할수 있겠느냐?
자, 9번마 강서 자이언트는 승군전 맞았지만, 자, 2군 첫 도전에 다행히 2군 상대들이 덜덜한 놈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선행은 2번 닥터페이스 같은 게 가겠죠. 2여기, 야무진 2여기가 또 탔어요. 얘가 앞에 가든 말든 외곽 2반매, 3반매 금방 붙일 겁니다. 그리고 강서 자이언트가 넘어가는 순간 이런 애들은 깨그라치 될 수도 있죠. 아마 대길이 갈것 같은데. 자, 요번 부산 7경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자, 승문전 맞았지만 2군 상대들이 덜덜하다. 첫 거리 1800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9번 게이트가 나쁘질 않아요. 초반이 있는 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 가격도 뭐 1억짜리인가요? 마필 가격도 비싼 놈이죠. 자, 말값 하는 겁니다. 자,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부산 7경주 현장 예상 9번 강서 자이언트 기대하시면서 제가 요 위에다 노프라브럼이라고 써놨죠? 9번 강서 자이언트의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찍어 먹을 테니까 부산 7경주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총 7개 경주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랬죠? 빨간 옷에, 빨간 네이에, 빨간 모자에, 부적같이 제가, 미신이지만, 부적같이 제가 세팅을 싹 하고 지금 기분 좋게 오늘 징검다리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기분이 제가 좋습니다. 구독자도 만 명이 넘었고, 6월 첫 경마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내일 토요 경마 또 기분 좋게 만나 뵙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들 꼭 참고해 주시고, 자, ARS 현장 예상 문자 입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문자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좀 이른 시간에 입금 좀해 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6월 2일 첫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